효과를 보면 어땠어요? 특수 효과. 옛날에 고릴라, 덱스터 그 회사가 고릴라 영화 아시죠? 고릴라 맞나요? 제목이? 그 영화 흥행했어요? 흥행 못했어요? 흥행 안 했거든요. 그때는 특수 효과만 잘한 회사야. 특수 효과만 잘하는 회사. 근데 지금은 뭐가 붙냐면 특수 효과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지금은 일단은 스토리텔링이 좋아요. 옛날에 우리가 막 정말 김치로 싸대기 맞는 드라마도 있었고 막장 드라마를 했잖아요. 요즘은 막장 드라마 스토리가 없어요. 한국 드라마들이. 그렇게 작가들이 쓰지 않아요. 옛날처럼 말도 안 되는 막 갑자기 주인공이 그저 개에 물려서 죽거나 이름도 보면 유치한 이름들 막 달고 나왔던 그런 드라마 많이 있었잖아요. 왕꽃 선녀님 익하고 요즘 시대에 그런 드라마 뜰것 같습니까? 안 뜹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눈높이가 엄청 높아져 있어요. 전 세계인들의 트렌드가 왜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것 같아? 스토리텔링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 미국 드라마, 미국 사람들은 미국 영화에 대해서 왜 싫증은 느낄까? 그건 너무 영화 같은 거거든요. 항상 권선징악이에요. 결국에는 가족이 승리한다는 거. 결국에는 해피엔딩이야. 돌고 돌아서.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현실은 그게 아니야. 근데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영화는 오픈엔딩이고, 그만큼 이 한국 드라마 그런 스토리들이 지적재산권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탄탄하다는 거죠. 짜임새가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디즈니 못지않다는 얘기. 그런 것들을 영화화시키고 드라마화시키니까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시각 효과도 드러나야 되겠죠. 그런 시각 효과가 드러나야 되니까 덱스터라든지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뮤직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VFX 관련주들도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좋은 거예요. 이거는 어느 한 회사가 잘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문화가 좋아진 건 아니거든요. 전체가 다 잘해서 좋아진 거예요. 이거는 종합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런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IT 부품주들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돼줘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기력도 중요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배우 기획사들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줘야 되는 거예요. 영상의 제작미가 들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제공을 해야 될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동일한 부분에 플랫폼이 있어줘야 되니까 OTT라든지 또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걸 이제 자연스럽게 함께 봐야 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이게 하나의 그냥 일시적인 해피닝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의 이런 달라지는 컨텐츠들은, 전 세계에 대한 상당한 컨텐츠 효과를 나타낼 거라고 봐요. 우리가 이제 축구도 보다 보면 옛날에 박지성은, 사실 주연은 아니에요. 박지성이 프리미엄 리그 나중에 그 맨체스터까지 갔지만, 박지성을 보면서 우리가, 야, 얘는 우리가 주전이다. 주전급이라고 해요. 냉정하게. 주전급이다. 박지성이 주인공은 아니잖아. 주연급이지. 주연 옆에 있는 친구들 중에 한 명이지. 근데 손흥민은 뭐예요? 걔는 주인공이야. 손흥민이는 주인공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거 컨텐츠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싸이 강남스타일 나왔을 땐 뭡니까? 야, 뭐야, 쟤 웃기다. 야, 저런 것도 있네? 그러니까 막 회기망칙한 거 쓰고 막 춤도 그렇게 추고 하니까 재밌거든. 재밌잖아요. 어? 뭐지? 생소해. 특이해. 와, 저런 것도 있네? 자, 그렇게 된 거야. 근데 지금 BTS가 그런 거예요? BTS 보면서, 야, 쟤들 재밌다. 쟤도 웃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BTS 보고 뭐라고 해요? 와, 메시지가 너무 좋다. 가사가 너무 좋다. 얘네들 가치관이 좋다는 얘기예요.
세계 평화 얘기하고 있고, 자유 얘기하고 있고, 엄청 철학적인 얘기를 엄청 많이 해요. 근데 그것이 먹힌다니까요. 나 자신을 위로해줘라는 그런 노래 가사들이 먹힌다는 거예요. 그 BTS 노래 가사를 보면 노래 가사는 엄청 좋아요. 저도 그런 막 빠른 음악 이런 거 싫어하고요. 저도 아니 저도 그런 쪽에 대해서 막 음악을 저도 즐겨 듣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근데 BTS는 가사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의도가 좋아요. 의도가 상당히 가치관이 좋아요. 걔네들이.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문화가 먹힌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기생충을 통해 가지고 봉준호 감독이 1인치 자막에 대한 1cm 자막을 넘었다. 자막을 뛰어넘으면 많은 영화를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랬던 것처럼 지금 한국 콘텐츠에 대한 분위기는 계속적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쌓여있는 IP가 엄청 많아요. 우리가 정말 웹툰, 웹소설 하나씩만 개봉을 하더라도 엄청난 정말 IP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웹툰, 웹소설 같은 경우를 기반으로 하더라도 그런 특수효과와 시각효과를 어떻게 만들 건데라는 거. 그러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지리산도 많이 아쉬웠던 것이, 아니 왜 이왕이면 정말 지금 계약 다 끝나서 손익분기점 넘었다고 대충 하지 말고 그것을 조금만 더 다듬어 가지고 그래픽만 좀 더 시각효과나 특수효과를 조금 더 잘 했다면 사실 그것도 먹힐 수 있는 거거든. 그 우리나라 산이 얼마나 이뻐요. 왜 그런 문화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살리지 못했을까? 물론 아직까지 2부밖에 안 됐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런 아쉬운 감은 항상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은 충분히 앞으로에 대한 넷플릭스도 그렇고 디즈니 TV가 국내에 진출할 때도 그렇고 디즈니 TV도 이번에 우리 한국에 또 IP 하나를 또 드라마화 한다고 하죠. 그런 식에 대한 투자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픈 PPL이 안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는 것이 이제 컨텐츠, 신컨텐츠 시대에 우리가 바뀌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종목군들도 그렇고 우리가 2011년도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 컨텐츠가 3개였어요 그때 CJ E&M, YG엔터 그리고 SM이었는데 다시 한번 더 그런 시대가 코스닥 트렌드가 등장할 것이다.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